여기는 방패풍이 와야 될 것 같아. 그래, 방패풍의 힘을 믿겠어. 아, 최강이지 장비. 기마풍보단 피벌을 놓쳐서 그런 것 같은데, 아, 둘 다인 것 같아. 피버 만들고 하자. 피버 빨리 해라. 아, 왜 이러는데? 아이 바이. 죄송합니다. 안돼! 에이 늦었지. 쏴라! 안돼 늦었어. 집중할게요 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집중할 거야. 집중이 안 된대. 거대톤. 아니 잡으러 갈, 복수하러 갈 거야 이제. 어, 저 얍실한데. 어디 갔어? 얘 왜 어디 갔어? 아, 가자 가자 가자. 네, 오늘은 캠 안 켰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얘 그냥 방해만 하고 간 거야? 그러네. 얘 방해만 하고 도망갔어. 아, 깼습니다. 깼습니다. 두 명
희생하고 깼네요. 그래도 잘했다 잘했어. 여기 섭탑퐁들 섭구퐁들 쫑쫑쫑 따라라라. 섬님 세상의 끝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 싶다고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욕심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님이 나타나신 것은 전설에 약속되어 있었던 일. 그렇게 우리들은 세상의 끝으로 가서 그것을 보아야만 한다고. 매드님 또다시 도둑 문제에 치고 도니 그것을 보면 행복해질 수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지고통 거의 싸움은 저희들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어째서 그들은 저희들의 소원을 방해하는 걸까요? 지구... 네, 뭐야 했던 말 또 하지 마시고요. 다리가 너무 곱네. 기마퐁 하나 더 만들까? 그래 일단은 쪽수로. 아 안되는구나. 돌멩이가 없구나. 일단 저장하고요. 다리가 너무 곱죠. 다리 미인이죠. 어휴, 많이 도왔다. 오 어디까지 가야 돼? 이 게임이 이렇게 스케일이 컸어? 잠깐만. 지금 우리 반도 못 온 거야 지금? 여기가 세상의 끝인가? 그리고 얘네 막 스테이지 돌려막기 하네. 막 이놈의 쉐끼들. 어? 여기서 새롭게 안 열리고 어? 여기 막 돌려막기 해. 파타퐁이 아마 3까지인가 있는데 플스 버전으로는 이게 원래 PSP 게임이거든요. 플스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건 이거 원밖에 없어요. 또다시 바치코의 산성에서 지고톤 대군이 공격해왔다. 도돈 군지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바타폴리스가 위험하다. 섭군의 총력을 기울여 막아내야 한다. 위대하신 섬신님께서 출격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게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데. 어 영웅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오히려 더 2부터가 꿀잼이래요 이게 원래. 근데 저도 PSP 있을 때도 이거 원밖에 안 해봤어. 2, 3를 안 해봤어. 너무나 해보고 싶은 것. 일단 한번 또 가봅시다 그럼. 뭐 근데 원은 영웅 시스템이 있었나? 없을걸요? 원에 있나? 모르겠다. 아 여기서 막으면서 그렇지. 이젠 돌격. 쟤 왜 자? 자는 애 뭐야? 습격해오는 애들이 이렇게 자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배경에 막 바람 불잖아요. 저 배경에 바람도 영향이 가요. 안돼 아 막았어야 되는데. 어, 왜 아이 막아 막으면서
드론들을 치는 거야. 오, 거대 톤. 째까빠따뻥. 빠따뻥. 빠따뻥. 치열하다, 치열해. 피해 전투다, 피해 전투. 바람이 반대를 보니까 창이 멀리 못 나가. 그죠? 이거 봐. 이게 되게 귀여워 보이지만 진짜 손에 땀을 쥔다니까 지금 나. 일순간 살짝만 실수해도 죽는 거야. 아니냐냐 안냐냐냐. 에너지 채웠지러. 일로 와, 일로 와. 바람 불죠.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아, 바람 끄쳤다. 아, 어, 숨 막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이 게임하면서 소통이 불가하다는 점, 말을 이어서 못하겠다는 점. 멀티가 안 되네. 말하면서 이걸 박자를 맞추기가 힘들어. 와. 고생했어 우리 섭구풍들. 자, 오늘은 푹 쉬시게. 그리고 또 사냥을 나갔세. 손님, 지구톤이 이렇게 자주 쳐들어온다면 밤에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계책을 올리려고 합니다만. 매드님, 준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끝내준다사. 저 새끼, 저기 술 먹고 아니, 저 새끼 저기 술 먹고 저기 나무에 매달려갖고 끝내준다 삽. 수성 마차 준비 끝입니다. 뭐 수성해야 되나봐. 뭘 수성해야 되나봐요. 잠깐만. 362 차량. 아, 부족해 부족해. 사냥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오, 수성대 호위. 계속되는 지구톤의 습격을 막아내기 위해 파타퐁들은 도동분지의 요새를 건설하기로 했다. 자재와 식료품을 전선으로 운반하는 수송대를 호위하라. 그리고 맵은 돌려막기다. 지금 앞에 열려야 되는데 맵은 돌려막기를 하였다. 또 그랬다. 아, 이번에는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갈까? 기마병을 데리고 갈까? 기마병을 한번 데리고 가봐. 호위니까 뭔가 말이 있어야 어? 그럴듯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동의하시죠? 나 저장했니? 저장 강박증. 저장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호위 갑니다, 호위. 삼님 조심하세요. 전방에서 지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니네끼리 가면 어떡하니? 야, 너네 꽃놀이 온 것 같다. 노래 봐. 어떻게 한 거지? 오! 화살 종부 나왔어. 화살 종부 나왔어요. 후퇴해야 될 것이다 이놈들아. 우린 벚꽃놀이를 갈 것이다. 우리 석군님들과 만나서 지금 벚꽃놀이 정모하고 있는데 어그로들이 나타났습니다. 사거리가 짧다. 가자, 앞으로 가자. 어, 저 화살 탐난다. 내놔라, 내놔라. 뭔 소리야? 아, 좀 주고 가지. 그냥 죽었네요. 돌격이다! 어, 이 김어병 근데 좋아요, 나름.
시원시원한데? 리치도 뭐 저 정도면. 안 돼! 세계가 떨어졌다. 어그로, 어그로에 끌렸다. 아, 저 불화살이구나, 저거. 어, 뭐야, 저 창인가 보다. 저 꿀벌 먹자. 꿀벌 벌집 벌집 오케이. 다 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벚꽃 정모는 성공적으로. 야, 니네끼리 가냐. 와, 기껏 지켜주니까 자기들끼리 가는 거 봐. 오케이. 정모 성공. 성공적으로 정모 마쳤고요. 석구님들이 아주 희귀한 템을 선물로 또 주셨고요. 아,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선물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희귀 창이랑 뭔가 희귀한 화살이랑 활이랑 불꽃의 활, 바람의 헬름, 불타는 창, 얼음 방패. 아, 이렇게 많이들 또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뭘 이렇게 싸들고 오셨어. 삼린 도동분지의 요새가 완성되었습니다.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드님, 사막의 저 멀리에서 지구톤의 뭐가 발견됐대? 성? 지구톤의 성이 발견됐다고? 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약간 또 올려 갈 건데 이런 채팅창. 아, 진짜 채팅창 이렇게 갈 데가 없냐. 기분 나쁜 예감이 지구톤의 합력일지도 모릅니다. 죽자다 죽자야. 정모는 끝나지 않았다. 아, 뒤풀이로 지금 막 술 마시고 막 난리 났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마셔버려요, 섭님. 그것을 보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지구톤의 성을 발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아퐁 좋은 놈으로다가 그래 400짜리 하나 뽑자. 과연 어떤 놈이 나올지. 멋있는 놈으로 나와라. 토끼 나왔고요. 토끼 불쌍한 채팅창. 오, 뭐야, 여기 건너 뛰어버리네. 또 나오겠지 뭐. 여기 아, 저장해야지.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이거 저장 눌러놓고 덮어쓰기 안해서 저장 안된 적도 있었어요. 파랭이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잠깐, 여긴 뭐였지? 절망. 바치코 산에는 접근하는 자를 모조리 죽음으로 이끄는 수많은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지구톤이 자랑하는 난고공불랑의 요해처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러면... 그럼 뭘 들고 나가나? 이대로 가봐? 뭔가 장애물이 많대요. 장애물이 많더라. 와! 와! 아, 무기 봐, 무기. 우와!
한동안 일 때문에 못 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섭님 목소리. 아이고. 그 유튜브에서 오며 가며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이대로 한번 가봐. 한번 가보아. 가자. 중독성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니까. 공격할 게 있었나 봐. 아, 저거. 아. 방패를 들고 왔어야 되나? 가자. 요새를 아주 강력하게도 만들었구만. 하지만 문제될 것이 없지. 우리 뒤 기마병이 있다. 무너뜨렸습니다. 아유, 많이 힘드셨구나. 잠시나마 힐링하세요, 오늘.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딱 봐도 되게 세 보이죠? 에이, 별거 없네. 아기 돼지 삼형제래. 막내는 벽돌집으로 지었어요. 하지만 무너졌어요. 뭔가 이제 요새가 나오는 건데 배경이 바뀌는 거 보니까. 아, 불화살 너무 좋은 것. 아, 불화살 도트 데미지 주고 있죠. 랜스다, 랜스. 뭐야 이거. 딱 봐도 너무 센데? 쟤는 다 좋은 거 들고 왔어.
짧다 짧다. 좀 뭐야? 저건 또 뭐야? 추석기. 와, 추석기야, 추석기. 애들 죽어간다 이제. 우리 애들. 어떻게 우리 애들 죽어가? 반칙이다 이놈들아. 김어병 치고 빠지기 좋고요. 바람파크님 감사합니다. 근데 애들이 다 죽어가요. 왠지 실패 스멜이. 안돼 이 와중에 실패 스멜이. 안돼. 안 돼. 깃발풍이 간다. 깃발풍이 상대한다.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그럼 두 명 죽은 거 어떻게 된 거야? 아무래도 성이 간단히 함락될 리는 없겠지. 야, 그죠? 처음부터 힘들다고 말을 해주든가. 메드님 정숙하시기를.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투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입니까? 어지간하면 분위기라는 걸 좀 파악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아, 히터토 늪에서 성을 공격할 병기를 발견했는데 털썩. 털썩 뭐야? 털썩을 입으로 말해. 투석기, 그건 굉장한 것인가요? 어, 뭔가 투석기. 잠깐만, 우리 애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애들 있는 거야? 바치코산. 아, 여기서 투석기. 그러니까 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션이네. 아, 여기를 실패해서 여기가 열리는 거야. 게임 참 잘 만들었다. 여기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부활도 안 하잖아. 스토리상 실패기 때문에. 어, 스토리상 실패라서 부활할 필요도 없는 거였지. 응, 스토리인 거예요. 아, 저 그냥 처음부터 그런. 야, 처음부터 그러면 저기부터 나오든가 그 성부터 나오든가. 개껏 열심히 갔는데. 아, 저기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겠지? 저거 체력 겁나 무한대겠지? 그 성이? 저 잠깐만 물 좀 떠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가. 잠시만요.
자, 다녀와십니다. 뭔가 그래도 스토리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볼만하다, 그죠? 19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약간 아주 약간 미루심이. 뭐가요? 아까 그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아까는 이게 안 열렸었잖아. 오, 뭐야, 투석기. 투석기 한 대 맞으니까 그냥 바로 가버리네. 아, 방패풍을 데려왔어야 되나? 투석기니까? 방패로 막았어야 되나? 응? 뭔데? 왜? 왜? 왜 실패인데? 뭐지? 투석기를 부시면 안 되나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 그냥 막기만 해야 되나? 오호라. 그러면 방패풍에 가자. 철회 중인데 꿀잼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 예, 예, 봐봐요. 얘 무슨 태국 전사 같지 않나요, 얘? 예? 뭐 조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저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찌끄찌끄빠따뽕.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이구. 어, 이거 안 되는데? 어, 뺏었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한 번에 못 부셔.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저거 먹을 거야. 아, 비켜! 저거 먹어야 돼! 아, 없어졌어! 아! 아! 되게 좋은 거였는데, 저거. 리듬 게임이에요.
뽐뽐 빠따뽕은 공격이고 빠따빠따빠따뽕은 이동이고요. 치카치카 빠따뽕은 방어예요. 아 놓쳤어. 아 파타퐁들이 풀스 패드 같다고요? 안돼 막자. 막아 막아. 막으면서 공격. 막으면서 공격. 그냥 공격. 서로 막는 것 같다. 빠따빠따뽕 가자. 어? 아! 헷갈렸어 채팅창 보다가. 뽕뽕 빠따뽕 뽕뽕 빠따뽕 뽕뽕 빠따뽕 빠따빠따빠따뽕. 아 이번 판은 무난하게 깰 것 같아요. 오 추석기! 추석기 보셨습니까? 저 랜스 먹어야 돼. 아 비켜. 아 돌멩이도 없어지잖아. 아 먹었다. 아 됐다 깼습니다. 아 말 못 먹은 게 한이다. 말을 먹지 못한 게 전투의 한이로다.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재미는 있네, 그래도. 투석기라면 돌을 던지는 것뿐 아닌가요? 조금도 쿠미가 당기지 않는군요. 어... 너... 충신마저 간신 아니야? 매드님! 오히려 당신이 쿠미가 당기는데요? 뭐야? 신고죠 저거는? 신고 당해야 돼. 쟤는 퇴출이죠?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차링이 몇이냐? 300... 79 차링. 뭐 새로 할 애들이 있나? 창이 확실히 좋아야 될 것 같아. 379면은 이런 거 할 수 있나? 400. 최소 400은 있어야 되겠네. 일단 그럼 저장하고
이게 조금 불편하다. 저장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네요. 축축한 월드, 질척질척한 시터톤 옆에서 독자적인 생태계가 존재한대요. 어? 이거 한번 가야겠다.